안녕하세요. 국산콩으로 순두부를 순수 만드는 맛집을 다녀오고 가을이 가기 전 예쁜 단풍도 만끽한 하루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실내도 아주 아름답고 경기도 오포에 위치해 주변 경관도 아름다워 드라이브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좋습니다. 점심 먹고 예쁜 카페에서 단풍 구경 실컷 했어요. 식당 이름이 기와집인데 실내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가격도 착해요. 맛있는 반찬도 셀프라서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요. 기와집 순두부 1인분, 별미 도토리 빈대떡 1개, 그리고 해장 해물 순두부 1인분 시켰어요. 순두부가 정말 직접 만든 거네요. 매운 순두부는 콩나물이 있어 진짜 해장국 같네요. 해물도 많이 들어있어요. 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해물 순두부 맵지 않고 시원하며 고소해요. 도토리 빈대떡 야들야들하면서 맛은 약간 쓰고 고소해요. 도토리를 따뜻하게 먹으니 맛도 좋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답니다. 해물 순두부보다 일반 순두부가 더 고소하고 담백해서 좋을 것 같네요. 반찬도 맛있어서 이렇게 다시 많이 가져다 먹고요. 해물이 밑에 가라앉아서 이제 나오네요. 접시도 플라스틱이 아니고 무거운 재질의 도자기예요. 이렇게 콩비지도 가져가서 저녁까지 해결하면 일석이조네요. 식당 이름처럼 실내도 기와집 실내처럼 멋지게 꾸몄어요. 보기 드물게 아주 고급스럽게 꾸몄어요. 도토리예요. 유명인들도 많이 다녀갔나 봐요. 보기 드문 멋진 맛집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식사 후 차 마시러 걸어가는데 은행나무가 곱게 물들고 은행나무 단풍이 절정이네요. 카페 이름입니다. 바로 위엔 유명한 포운 정몽주 선생님 묘소가 있는데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이곳에서 명소입니다. 산책 삼아서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우와, 이번엔 아름답게 물든 빨간 단풍나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못도 운치 있고요. 단풍잎이 너무 예뻐서 단풍 구경 안 가도 되겠어요. 내년 가을에도 꼭 와야겠어요.
이제 정몽주 선생님 묘소 아래 있는 멋진 커피숍으로 들어가요. 방금 본 예쁜 단풍나무잎만큼이나 멋진 은행잎들로 덮여 있는데 운치가 있어요. 일단 실내로 들어가서 주문부터 하고요. 실내도 밖을 내다보도록 잘 꾸며져 있어요. 2층도 둘러보았어요. 2층도 분위기 있어서 잠시 앉았다가 밖으로 이동했어요. 요즘은 은행나무도 보기 드문데 이렇게 은행나무에 둘러싸여 커피를 마시니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네요. 이렇게 가을 단풍을 맞이한 행복한 하루를 영상에 담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가을날을 보낸 것 같은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커피숍을 나와 길을 따라 걸으면 등잔 박물관이 나와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들려서 구경하면 좋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통 발효 음식 체험 교육장이 있어요. 11월엔 김장김치 당근이 체험이 있고 12월엔 고추장 당근이 체험이 있답니다. 내년엔 김장과 고추장 그리고 된장 당근이 체험 꼭 해봐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가을 여행 영상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